자, KB 손해보험이에요. KB 손해보험. 네. 자, KB 손해보험은 요즘에 간호간병 서비스 핫 이슈잖아요. 그래서 간호간병 180일 일반 병원으로도 그리고 1일에 20만 원 최대 3,600만 원. 아, 또 뜨네요. 아, 나 신경 쓰이네 이거. 아, 진짜. 네, 1일에 25만 원까지. 8월 신상품이에요. 암권사 예정 이율 인상. 그래서 최대 9번까지 보장. 아까 메리츠는 5번이었잖아요. 이번에 9번까지 나왔대요. 요즘에 보험회사가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 구독자, 우리 계약자 입장에서는 서로 좋아요. 너희들이 경쟁하면 좀더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 한도는 높기 때문에 오히려 계약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대 질환. 10번 보장. 네, 10번 보장보험. 그래서 뇌로 5번, 심장으로도 5번. 8월 주력 상품. 건강할수록 더 저렴해진 오텐테. 그리고 유병자 355 슬기 간편 이런 거 그리고 소중한 금쪽 자녀 오토바이 보험 펫 보험으로도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8월 8로우 일단 KB 그래서 영업 전략 8월도 KB가 인기 많은 보장으로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8월에 간호간병 180일까지 그래서 일반 병원으로도 확대가 됐고요. 일반 병원은 10만 원 180일까지 되고 상급 종합병원도 180일까지 10만 원, 그래서 무려 3,6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좀 확대할게요. 네. 태아보험도 35세까지. 네, 이제 9월달부터는 15세까지만 가입이 되니까 일단 이번 달 안으로 빨리 가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금쪽 같은 자녀보험. 그래서 이 모든 게 넣을 수가 있다. 신상품이에요. 9번 주는 암보험. 이제 미쳤네요. 이제 뭐 3번, 4번 주다가 9번까지 주는 암보험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2대 질환, 10번 보장. 이런 부분도 나왔기 때문에 주력 상품, 오텐텐. 그리고 355, 슬간편. 이런 것도 나왔고요. 어깨 최대, 최고의 35세까지. 그 내열과 허혈성, 납입 면제. 그 금쪽 같은 자녀보험. 15세 이상은 29% 저렴한 오텐텐으로. 그리고 오토바이 보험. 그전에는 D사로 많이 판매가 되는데, K사도 오토바이 보험 나와서 지금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세만기, 연만기, 갱신형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90% 보장 및 자부담 없는 KB, 금쪽 같은 펫보험, 질병 부담보 신설로 유병자 반려동물도 가입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유병자는 KB가 좋을까요? KB 같은 경우는 유병자 355나 335 보험료도 저렴하고요. 보장 범위도 넓다. 그리고 뭐 3개월, 뭐 5년 이내에 입원수도 있어도 즉시 인수가 무려 681개가 있다는 겁니다. 즉시 인수도 10개 질환 제외. 그래서 355나 335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새싹보리님, 오텐텐이 뭔가요? 오텐텐이요? 오텐텐, 그전에 이게 4월달인가 3월달에 나왔고요. 신상품으로. 저 보험왕이 그전에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우리가 고지사항은 딱 5년까지만이잖아요. 근데 이 상품은 오텐텐은 10년까지 고지사항을 봐요. 가입은 5년까지만 보는데, 5년 넘어서 입원수술, 솔직히 5년 넘은 거 입원수술 잘 모르잖아요. 근데 고지사항에 입원수술 안 했다고 체크하면요. 무려 49%인가? 그때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텐텐 보험으로 지금 많이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짱짱. 그래서 요즘에 오텐텐 K사 정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게 그래서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면책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자, 최고의 보험료 경쟁력. 유병자 상품 보험료 1위에요. 근데 유병자 보험은 제가 봤을 때 농협도 저렴하고 KB도 저렴하고 농협이랑 KB랑 거의 다좀더 많이 보험료가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3번 유병자 보험의 핵심 보장은 가장 완벽하게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최고의 간호간병 180일 20만 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첫날부터 25만 원까지 업계 최대 금액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간병인 사용을 일단 75세까지 15만 원, 그리고 76세에서 80세까지는 10만 원 가입이 된다. 세 번째로는 3번 받는 표적 7천만 원까지. 그래서 3대 특정암, 림프족, 백혈병, 관련암, 위,
그걸 1번, 2번 제외하고 나머지함. 그래서 각 7천만 원, 최대 2억 1천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완벽하게 신장질환이에요. 그래서 뇌혈과 신장질환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산적투뇌 진단비, 그리고 혈종종의 치료비까지. 그래서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 제가 아까 전에 메리츠에 의해서 KB 손해보험도 올려드리는데, 아무래도 지금 KB도 보험료도 저렴하고 요즘에 미쳤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 혈전종의 치료비 2천만 원. 그래서 뇌졸중 이런 코드, 특정 신장질환 이런 코드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8월달 휴가철인데 더욱 좋아진 KB 간호간병. 좀 전에 메르츠도 그렇고 이번에 KB도 그렇고 좀 이따가 DB건도 올려드릴 건데 DB건 31만 원까지 돼요. 그래서 8월 간호간병으로 솔직히 보험사마다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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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싸우는데요. 근데 싸우면 좋죠. 우리 계약자분들은 비교적 저렴하고 한도 높은 쪽으로 가입하면 되니까. 자, 8월 간호간병. 아, 또 나왔어. 아, 이거 라이브 끝나고 있다가 좀 수정 좀 해봐야겠고. 아, 이거 진짜. 네, 거들렁거리네요. 180일 보장한도로 1일에 일당도 최대로 KB로 하세요. 그래서 180일 간호간병 가장 많이 최대 3,600만 원까지. 뭐 1일 한도로는 간호간병 가장 많이 하루에 25만 원까지. 뭐 여기 보시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질병이랑 상해 일당 최대 보장 플랜이요. 180일까지 가장 많이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 병원은 10만 원 180일까지 상급 종합 10만 원부터 180일까지 그래서 무려 3,600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1일에 25만 원 가장 많이 가입하고요. 업계 최대 1일에 25만 원. 그래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뭐 5텐텐 금쪽잔여 355 간편 뭐 9번 주는 안보험 2대 질환 10번 보장 이런 모두가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간호간병 보험의 선두예요. 8월에 더 좋아진 KB 간호간병. 그래서 8월달에 간호간병 180일 보장한도로 1일에 최대로 KB로 가입하세요. 그래서 간호간병은 보장기간도 좋고 1일 보장한도도 KB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병원 11호 180일 플러스 상급종합 10만원씩 180일 이 모든 걸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에는 15만 원, 상급 종합 병원은 10만 원, 그 최대 25만 원까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해서 가성비 좋은 쪽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2023년 베스트 리모델링 상품이죠. KB 5텐텐, 5텐텐. 도대체 이게 뭔 헛소리냐? 저 보호망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5텐텐. 2대 질환 플랜도 29% 할인도 되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졌다. 2대 진단비 29% 저렴해졌고 수술비도 일단은 29% 저렴해졌고 산적특례도 29% 저렴해졌고 혈종종의 치료비도 29% 저렴해졌다. 너 뇌혈관 질환, 신장 질환, 부정맥, I-49 500만 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타산 이게 좀 1,000만 원도 좀 아쉽긴 해요. 근데 보험료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도 많이 비교해서 지금 저 보호망이 30세, 40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5텐트 보험. 일단은 암 플랜도 29% 할인된 보험료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암 진단비, 네, 높은 쪽으로. 그리고 세번 받는 표적항암. 참고로 DB 손해보험에서 비갱신형으로 표적항암이 국내 처음으로 출시가 됐어요. 뭐라고요? 국내 최초로 비갱신형 표적항암 치료비가 DB에서 출시가 되었다는 거죠.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항암 치료. 네, 이런 부분들도 다 넣을 수가 있고요. 너 보험료가 29% 할인되니까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자, 또또 88. 어떻게 보면 또또함이 있죠. 다섯 번 주는. 그래서 메리츠가 나왔잖아요. 메리츠가 나왔고, 88. 일단은 롯데손해보험이 8번까지. 근데 KB는 9번 준다고. 그래서 일단은 최대 9번까지 구해주는 암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계 최대 9번까지 통합 암 진단비, 그래서 중입자 치료비, 암 산적, 전이암 특정, 네, 그리고 카티 치료, 그다음에 다빈치 로봇, 일반 병원, 종합 병원, 상급 병원, 암 통원비 모두 다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75세까지 가입이 되고요. 똑같아요. 메르츠나 뭐 롯데랑 똑같아요. 8번 준다는 겁니다. 부위마다.
암, 뇌졸중, 뇌혈관 이렇게 해서 부위마다 8번까지 준다. 9번까지. 그래서 KB 구해주는 암보험. 9번은 줘야 이게 암보험이지. 그한번 주는 예전에 암보험이면 뭐 그런 거는 뭐 무조건 안 좋은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위별로 소화기압. 예전에 암보험은 소화기압, 예를 들어서 식도암이 걸렸다. 그러면 모든 게 1회만 주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KB 거는 뭐 식도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이거 없어지고요. 이게 간암이 걸렸다. 다음에 받고 없어지고, 폐 없어지고, 생식기, 여자 생식기, 그리고 두경부, 그리고 비뇨기, 뭐 혈액암, 이렇게 11대 고액암.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11번, 최대 11번이 아니고 최대 9번까지 부위별로 진단금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9번 주는 건 맞죠? 그래서 KB 유암보험 9번 해줘야 암. 그래서 일단은 최대 9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보험이 드디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8월 신상품 이대질환도 10번. 와, 한번 주는 것도 아니고 10번까지 준대요. 뇌로 5번, 그 다음에 심장으로 5번. 이렇게 해서 최대 10번까지 준다. 그래서 뇌로 검은 고양이 뇌로 뇌로 재미없다고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예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뭐 검은 고양이 검은 아그 뭐죠? 검은 뭘로 만졌냐? 그래서 고양이 뇌로 만졌다고. 검은 고양이 뇌로 재미없다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막제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있었는데 검은 뭘로 만졌냐? 고양이 뇌로. 하여튼 뭐어 그냥 좀 그냥 우품 분위기 이 분위기 썰렁한데 어쩔 거야 도대체 어쩔 거야 일단 빨리 상품 넘어가도록 할게요. 분위기 썰렁할 때는 빨리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뇌로 5번 그 심장으로 5번 그다음에 최대 10번까지 그래서 통합 뇌 심장 질환 진단비가 나왔고요. 그래서 신설이 되었다. 그 6대 납입 면제도 있고 연만기 세만기 무해지 모두가 탑재가 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합 뇌 질병 진단비, 통합 심장 질환 진단비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보험료가 저렴하게 물론 갱신형이긴 하지만 20년 갱신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10번까지 준다는 게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뇌로 일단 5번 심장으로 5번 그래서 최대 10번까지 뇌로도 최대 5번까지 심장으로도 5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어린이 보험이죠. 우리 아이 100세까지 암 1억, 이대질환 5천만 원까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다 구성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암 진단비, 4대 유사암, 양성 뇌종양, 뇌혈관, 심장질환, 허혈성, 기타 부정맥 이거 다 넣어도 보험료가 달랑 고작 겨우 3만에서 5만 원 사이로 가입이 좋다는 겁니다. 요즘에 입원 일당 뭐 이런 거 가입 잘안 하죠. 보험료가 비싸고 요즘에 입원 잘안 하잖아요. 자, 승용차도 오토바이 보험도. 그래서 오토바이 보험 좀 비싸긴 해요. 유사 운송, 뭐 출퇴근, 배민, 요런 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좀 틀려지긴 한데요. 출퇴근은 좀 저렴하죠. 근데 그나마 뭐 배민이나 유사 운송은 좀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자부상, 골절 진단비, 5대 골절, 철심, 상해 수술비, 상해 통원비, 뭐 입원비,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비, 스쿨존, 그다음에 교사처 2억까지 이 모든 게 1배치까지 갑액치까지 가입이 되는 게뭐 2만 원부터 뭐 5, 6만 원, 2만 원부터 2만 7천까지 가입이 되고요. 오토바이 운전자라면 KB 플러스 운전자보험 요런 쪽으로도 가입해도 그리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펫보험도 메리츠에서 뭐 나왔는데 펫 실손 없으세요? 그래서 0세부터 1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 기간도 3년 갱신, 5년 갱신형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자기 부담금 3만 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손 보상 병원비의 80%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